대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깔수로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건축맵 둘러보기 컨텐츠. 오늘은 선박편입니다. 이전에 우주맵 둘러보기 컨텐츠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오늘은 선박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주맵을 했었는데 제가 되게 몰랐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되게 적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게 조금 있어요. 잡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하고자 선박편으로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자, 그럼 처음으로 보여드릴 선박은 예인선입니다. 일단 구현이 상당히 잘 됐어요. 배 가장 위쪽에 안테나 있고요. 선수에 지금 조타실이 위치해 있고요. 후미에는 크레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선박을 견인해요.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입항할 때 사용하는 게 예인선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인선 같은 경우는 여기 크레인에다가 배를 붙이고 있어요. 보통 이제 바지선을 붙이고 있죠. 아니면 항 근처에서 이제 입항이 불가능한 선박들이 있어요.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엄청 큰 배들이 있어요. 뭐 크루즈라든지 원양어선, 참치잡이배, 화물선, 유조선 같은 거를 견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 뒤에 고정할 수 있는 크기의 배들은 고정을 하고 안 되는 배들은 전부 다 밀어요. 이 배가 그 큰 선박들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타이어를 여기에 달아놔요. 제가 봤던 예인선들은 전부 다 여기다가 타이어를 달아가지고 큰 배에 붙어서 큰 배들을 밀어요. 배 같은 경우는 자동차랑 다르게 후진 뭐 좌회전 우회전 뭐 그딴 게 안 돼요. 엄청 느리고 엄청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항을 시킬 때는 이 예인선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큰 배들을 입항시킵니다. 지금 여기 안테나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 연기 나오는 굴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에 지금 조타실이 위치해 있고 후미에 크레인이 위치해 있네요. 이제 보통 배 같은 경우는 선수에 조타실이 있지 않아요. 후미에 조타실이 있는데 요거는 반대로 돼 있죠. 왜냐? 얘는 배를 끌기 때문에 후미에 크레인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레인을 연결해서 배를 끄는데 조타실이 후미에 있다? 그럼 배 중심이 안 맞겠죠. 그래서 선수의 조타실이 있는 겁니다. 이거 내부가 구현이 돼 있는지 궁금하네. 난 내부까진 본 적이 없거든요. 오야 이거 내부가 구현이 돼있네? 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배는 참고로 말하자면 독일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1993년에 건조를 했고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배라고 하네요. 대박이다. 이걸 다 구현했네. 내부가 구현돼 있는 건 신기한데? 오, 여기도 구현돼 있어. 오, 침실. 오, 여기 뭐 다이닝룸 그런 건가? 오, 레전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인선 같은 경우는 이 견인을 위한 역할을 많이 하는 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멀리 나가지 않는 배예요. 입항할 때, 내보낼 때, 그럴 때만 이제 사용하는 배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항구에서 보실 수 있다.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보실 배는 아까 전에 보셨던 배랑 상당히 흡사한 배예요. 맞습니다. 예인선의 다른 형태고요. 바로 소방선입니다. 와, 멋있다잉. 레이더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의 조타실. 그다음 후미의 아까처럼 동일하게 크레인이 위치하고 있네요. 멋있다. 와, 잘 만들었다. 와, 뭐고? 아, 여기 뭐 잠수호신가요, 이거? 와, 내부에. 와, 대박이다. 지금 렉이 너무 걸리는 관계로 쉐이더는 끄겠습니다. 자, 방마다 지금 구급함이 다 있어. 이건 뭐야? 아, 뭐 옷장 캐비넷 그런 건가 봐요. 여기 의자 있고요. 책상 있고요. 야. 이거는 의료기기인 것 같은데요? 침대. 환자를 여기 눕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여기는 승무원방이네요. 여기도 이것도 실제로 사용되는 배기 때문에 그 도면대로 그대로 만드셨어요, 제작자분이. 아, 훌륭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바로 갑판이네요. 와우. 자, 조타실 내부로 들어왔고요. 대박이에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어놨냐. 와, 모니터 봐봐. 지기네. 와, 뭐야 이거? 야, 여기 안에도 만들어놨어. 오,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놨냐? 나 밑에 프로펠러 있고요. 앞쪽으로 가면 다시 있으려나? 다시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식별 번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쪽에 써 있거나 그러는데 얘는 안 써 있는 듯. 치질 건축이 아니라서 안 써 있는 듯. 원래 여긴가? 이건가? 이거 맞나? 그래서 그 식별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은 그 배를 파악
체크할 수 있어요. 무슨 밴지, 어느 나라 밴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예인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해에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인성 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 하고 대형 배들을 그렇게 확인을 하죠. 멋있습니다. 잘 봤어요. 자,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배는 잠수함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는 잠수함이고요. 위에 레이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 봐요. 이거 달마다 이제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걸 보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몇 번 못 봤고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살짝 나와 있고. 이제 그런 형태의 잠수함을 많이 봤었습니다. 잠수함 내부 어떨지 궁금하네. 잠수함의 외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둥그렇게 길게 물속을 잠수해서 항해를 해야 하니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멋지기네. 오. 오. Holy crap. 어, 여기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아! 자, 이렇게 조타실이 나오는군요. 어,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잠수함 요거죠. 위에 잔망경. 위에 잔망경이 달려 있죠. 자, 여기도 똑같이 레이더가 있음. 어, 모니터도 있고. 와! 야, 디자인 레전드.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도 화면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어. 이건 뭐지? 용도를 모르겠네. 캐비넷인 것 같은데요? 이제 잠수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인들이 타지 않나?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덕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보다 잘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굽신굽신.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 보자. 오, 이거 뭐 밸브 잠그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거 잘 만들어놨네. 크, 멋있다.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막 총 쏘잖아. 그래서 막 이거 뭐 경보기 울리고 난리인데 바람 나오면서 치 이러면서 물 새고 막 그냥 오 뭐 이거 대박이네. 여기가 방의 가장 끝인 것 같아요. 뒤에 프로펠러 있고요. 캬, 멋있다잉. 멋있어. 아, 잘 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번에 보여드릴 선박은 스케일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바로 유조선입니다. 아, 아주 좋아요. 지금 배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뒤에가 렌더링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긴 한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보여드릴 게 많이 없어요. 특징 같은 경우는 배 위에 이렇게 파이프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파이프로 식별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배 위가 평평하고 위에 그냥 막 파이프로다가 촤 이어져 있음. 이게 배 밑에는 다 빨간색이거든요. 웬만한 것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방어 페인트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해양 생물들이 여기에 들러붙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대요. 여기 막 따개비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붙어요. 실제로 배 밑에 잠기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싹 다 붙는데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해양 생물들이 들러붙지 못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또 어머 우리 남친이 왜 이렇게 똑똑해 똑똑스 이런다니까. 그럼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어깨 피면서 붐 이러면 된다고. 자, 여기 배 식별번호랑 이름이 있고요. 이 선박의 이름은 몬트. 지금은 폐기 상태인 배고요. 26만 톤이랍니다. 레전드네. 이게 폐기된 이유는 1976년에 건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얘가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사용이 됐거든요. 배주인이 계속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됐는데 아마도 이제 배에 노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구명보트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달린 게 있고 발사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게끔 만들어진 게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크레인에 달린 애밖에 없네. 렉 걸리는 거 봐. 와, 스케일 크니까 렉이 무지막지 않네. 이걸 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유조선은 너무 렉만 걸리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선박은 화물선이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지금 일단 움직이면 렉 걸려요.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에 엄청 큰 크레인이 있죠. 이 크레인으로다가 화물을 실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선에 저렇게 기둥들이 나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크레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이제 후미에 아까 전이랑 똑같이 함교가 있고 조타실이 있고요. 연기 나오는 굴뚝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움직여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크레인 밑에 보시면은 이거 열리는 거 있잖아요. 화물을 여기다 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개폐문이 있고요. 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배 아래를 확인하면 빨간색입니다. 근데 이제 높이가 다르죠? 이 빨간색보다 짐을 더 많이 실으면 안 돼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 밑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 중에선 이 개폐문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촥촥촥촥촥 쭉 내려오면
확실히 화물이 실려 있죠. 야 근데 화물 실려 있는 곳에 무슨 침대가 있냐? 원래 이래? 와 여기 뭐 좋다시리 함교를 엄청 이쁘게 꾸며놨네. 피아노도 있고 식당도 있네요. 근데 렉 걸려 있는 곳은 어떻게 해봐? 자 지금 현재 굴뚝 같은 경우 엄청나게 연기의 디테일을 살려준 모습입니다. 어 되게 멋있네요. 배가 지금 항해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굴뚝 연기가 뒤로 쭉 나가고 있어가지고 역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구조 구명선이 있나? 어 이건 것 같은데요. 어 여기 구명선. 여기도 옆에 달려있네. 이게 아래로 낙하시키는 듯한 구명선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찾지를 못했어 내가. 그게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야비. 아 이렇게 오늘 선박 건축 둘러보기 컨텐츠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제일 멋지더라. 그리고 제일 많이 봤던 형태의 배였어 이게. 영상 재밌으셨으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